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4.3 71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삼과 사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쟁점토론 오늘은 세계 평화의 섬 14주년 그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로 아직도 찾지 못한 사3의 이름을 찾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독립기념관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상웅 제주 4.3 중앙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육지사는 제주 사람 대표이신 박찬식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주 4.3 연구 제1로 박사이십니다. 예, 제주 4.3 평화재단 양정심 조사연구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세분다 이렇게 그 제주 4.3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그4.3 71주기인데 어, 아쉽게도 4.3 이름이 없습니다. 예, 이름을 지으신다면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해야 정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 4.3 항쟁. 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그 네.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 때그 네.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유족 진상과 사건의 진상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4.3 사건의 전체에 대한 성격 규명이나 예. 그, 성, 명, 층. 이런 것은 후세 사가에게 예. 맡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벌써 그로부터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는 사가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역사는 어차피 정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은 동학난을 예. 동학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광주 사태를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던 대구 폭동도 대구 11사건, 4.19 의거도 4.19 혁명, 최근에는 3일 운동도 3일 혁명이라는 용어를 정명을 되찾자라는 용어가 지금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사삼은 항쟁이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 예.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니기 주시겠습니까 예저 역시 이름을 굳이 불러 붙여야 한다면 제주 (4.3) 민중 항쟁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참 어, 딱지 하나를 붙이는 식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과 달리 이게 (4.3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48년 4월 3일) 전후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벌써 그1년 전부터 시작해서 (54년까지) 한 (7년 예. 7개월) 동안 여러 국면과 또 여러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념적인 어떤 색안경까지 이제 거기에 더 칠레지다 보니까 네. 이름을 짓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돼 있는데 그래도 역사의 즉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발생한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파생된 어떤 결과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 저는 또 사산민중항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산민중항쟁이다. 네, 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사실 그 제주사산항쟁으로 학위논문도 썼고 그리고 60주년 그리고 어떤 매 시기마다 제가 되게 항쟁을 대표하는 네. 예격으로 제가 논문 발표도 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제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항쟁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항쟁의 역사와 그리고 또 학살과 죽음의 역사를 같이 담아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적합한 용어인가. 우리가 더 많은 고민 속에서 그 용어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속에서 사실 요즘은 제주 4.3 항쟁이라는 표현보다도 제 고민 때문에 요즘은 제주 4.3이라는 표현을 제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서 조금은 더 적합한 용어가 없을까 하는 예.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이시네요. 예, 제주 4.3. 예. <laughs>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명이 안돼 있는데요. 어, 그런 동안 이제 사삼은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폭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 실장님 어떤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삼이? 지금은 제주 사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반공 정권 하에서 는 폭동 반란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민중 항쟁이라는 표현을 예. 가장 많이 썼고 90년대 우리가 노근이 사건 이후에 그 민간인 학살 사건 예. 이 속에서는 제주 4.3이란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사건이라는 명칭. 예. 공식적으로 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가낸 보고서에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지금 4.3이 음. 어떻든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좀더 있다가 본격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고요. 4.3이 지금 6.2 다음으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그큰 인명 피해를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됐다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것을 국내 문제로 취급을 해왔는데, 예.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컨대 1947년, 48년은 그 소련이 대륙 남아 정책이 심하게 강화되던 시점이고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직전이고 그리고 한국, 우리 한반도에서는 네. 그 미소 공의가 결렬된 상태고 또 47년 전후에서 전국의 노동자 총 파업이 있었던 해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요충을 한반도, 남한 그 중에서도 음. 그 외곽 지역인 제주도에 일정한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예. 그 국제 정치학적인 대단히 복잡 미묘한 사건에 그런 사대 사례 중에서 제주도가 택일됐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큰 희생이 나왔다 그렇죠 예.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그 동의를 하면서 좀 다른 예.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은 제주도 역사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밀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그 대부분의 밀란은 심지어는 그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를 죽이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도 많은 예를 들어 이재수 의단 같은 경우에 몇백 명이 죽, 죽고 죽이는 그렇죠. 이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 처형 당한 사람은 장도 몇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왜이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했을까? 이런 고민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전의 밀란과는 달리 이 시기에는 우리 제주도민들하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걸 넘어서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라는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권자로서 그 당시에 건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그렇게 이제 주권자로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안에서의 문제를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몇 사람만 죽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그 과정이 또한 이제 냉전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 남한에는 반공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좌,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경합하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인데 그 단순히 경합하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박멸해야 될이그 네. 세력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올, 그, 이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친일파를 척결해야 되고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행동과 네. 또 그것이 이제 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맞물리면서 어, 과거와는 다른 이제 대량 어, 학살이로 이어진 네.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삼의 어, 제대로 된 이름, 바른 어, 이름을 찾으려면 사삼의 어, 발생 원인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역사적 배경.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내야 되겠는데요. 어, 그러면 그 당시 해방전국 하에 제주 상황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그 당시 해방전국 하에 제주 상황, 예, 어떤 그,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제주 상황뿐만 아니라 네. 제주 어떤 특수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6만 명 이상이 기한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예. 일부는 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굉장히 예. 어떤 진보적인 활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셨고 예그렇죠 그리고 노동운동도 하시고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회 의식을 가진 분들이 귀환을 하시기도 하셨고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자주적인 국가 수립 운동이 예. 벌어지는 거죠 그게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이름으로 같이 되다가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제주도 인민위원회 굉장히 온건했고. 어떻면 거의 제주도의 유일한 정보라고 얘기될 네. 정도로 굉장히 웅건하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급운동보다는 네. 인민위원회가 굉장히 일상적인 이런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굉장히 네. 잘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좀더 웅건함 속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침망을 받고 있었지만 결국 이게 깨져나가는 게 1947년 3일 발표 사건 이후에 네. 미군제에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하고, 그리고 우리가 46년에 이 육지의 인민연회가 분쇄되고 나서 하나 남아있는 제주 지역, 그것도 굉장히 온건하고, 자우연합적인 예. 제주 지역을 탄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편을 많이 쓰는데요. 47년 어떤 발표사건 이후에 4.3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대량학살이 일어난 이 초타작전 이르기까지 굉장히 제주섬은 고립돼 있는 예.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지 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해방 정국에서의 어떤 아까 박찬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권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온건하면서도 보였던 집중됐던 네. 지역이 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찬식 대표님 그 당시 제주 인민위원회가 아주 잘 조직되고 또 끝까지 갔다고 이렇게 어,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50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이고 제주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 아까 이제 우리 양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당시 47년으로 넘어가는 그상황이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단이 이제 점차 가시화, 현실화 되나가는 국면이었다. 네. 그러니까 46년 6월달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정읍 발언을 하면서 네. 단독 정부 수립의 어떤 시발을 네. 걸었는데, 그게 이제 47년 초에 이제 미소공위가 그 결렬되고. 또 이제 40, 그 바로 직후인 47년 3월달에 아마 이제 트루, 트루만 독트린이 그 동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나지나 일본에 맞서서 소련하고 연합했던 게 이제 미국이 미국 연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소련 사회주의 이제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삼아서 네. 어, 공산주의를 대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트루만 독트린이 바로 그 시점에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7년 3월 1일은 그런 분단이 가시화되는 조건 속에서. 이제 분단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네. 이제 본격화된 전국적으로 됐고 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까 인민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우리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에는 인민위원회 말고 다른 정치 세력이 없었다 네. 거의 이제 거의 자치정부 수준의, 예, 그런, 자치정부 수준의 네. 그런 이제 공동체였다라는 게 이제 네. 어, 제주도가 그 네. 단선 반대 운동에서 큰 힘을 발휘할 네.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각볼수 네. 있죠. 위원님은 그 해방 당시 바로 이제 제주의 상황 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제주 도내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예. 저는 그 미국의 동북아 전략하고 예.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미군정 시미 군정 시절이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분단 정권이라도 세워야 될 처지인데 예. 미소 공위가 결렬됐지요. 중국은 공사나 직전이지요. 예. 전국 곳곳에서 그~ 단전 반대 총파업이 일어나지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를 꼭 찍어서 일정한 소요를 일으켰을 개연성 예. 전략적 요청지로서, 전략적인 요청지로서의 예. 그래서 (1947년 3월달에) 그~ 거의 유일하게 제주도에 미국 (CIC) 지부가 설치됩니다. 예. 그런 것은 주시해야 될 대목이에요. 예. 다른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왜 CIC 지부가 설정됐는가. 네. 그리고 47년 3일절 사건 같은 것은 전국 여러 군데서 소규모 그 난동이랄까 네. 소요가 있었는데도 유독 제주도에서만 그 피살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로리 사건이죠. 오라리. 오랄, 네. 오, 오라리? 오라리, 네, 오라리 사건. 그 좌우 간에 경찰하고 민간인들 간의 화해 협력 부조가 네. 됐을 때 방화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예. 이걸또 이제 사건 악화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은 거침없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예. 1931년에 9월 달이죠. 일본군이 그 유조구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만주에 예. 일본 철도를 지내가 폭파시켜 가지고 만주 침략이 계기로 삼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통킹반 사건 그 75년입니까 통킹반 사건은 미국이 베트공 자기네 배를 침몰해 가지고 베트공한테다가 책임을 밀어가지고 베트공 북베트남을 침략하는 계기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1980년) 보안사의그 (33) 대대하고 (35) 대대를 광주에다가 급파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듯이 미국이 일정한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제주도에 일정한 그런 역할을 했고, 여기에 노란한 게 미군장의 장택상이라든가 이런 경찰관들, 극우 그 네. 방공 세력들. 이런 이해가 억, 맞아가지고 네. 일으켜서 예상보다도 더 음. 발화력이 강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미군장에서 특히 제주도를 더욱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희생을 예, 했다. 삼월 예. 개연성이 있었다. 예, 아까 사, 저기, 어, 3.1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 사삼 사건의 발발이 시발점이 됐죠. 네. 어, 3 1절 1947년 3월 1일 28주년 그 기념 행사 네. 때이 발포 사건이 네. 아주 중요하게 네.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이제 기념식 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삼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삼일 네.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28주년 3, 네. 3. 1절 기념식을 기념대회를 전국적으로 놨고. 근데 제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 우파가 둘이 나눠져서 해요. 그런데 제주는 단일하게 그것도 제주 인구의 이제 10분의 1 이상의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전도 차원에서 는 4만 5천 명 이상이 예. 참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 많은 그들이 그리고 예, 얘기를 들어 30, 30, 30, 30, 30 증언을 보면 굉장히 30분이네요. 축제처럼 예.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서 예.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예. 어린 나이든 뛰어가면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음. 그런 물론 그 와중에는 당연히 지금 분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 공동위원회 재개하라는 정치적인 구호도 있지만 굉장히 주거운 분위기를 참여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시내에서 이런 있었던 북구매 있었던 예. 이~ 삼일절 기념식이 끝나고 이제 시행진이 또 있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예. 예.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경찰의 말 밖의 체이죠 근데 그 경찰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네. 그 상해하는 군중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발표를한 거죠. 그런데 네. 이 증언을 보면 등 뒤로 이제 맞은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서 이렇게 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들이 시위 군중도 아니었고 물론 시위 네. 군중도 쏘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근데 평범한 사람들 쏘았고 거기 어린 나이를 아는 젊은 처자도 네. 있고 북구민 학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 제주도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예. 미군정은 사과하지 예. 않고. 예. 예. 박 대표님, 그 음. 3.1절 발포 사건이 제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 어이 3.1절에 우리 도민들, 음. 이 많은 도민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들, 어떤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그4십7년 3.1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포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날에 이제 만세 그 집회였고 또 행진 시위였고 그게 훨씬 더그 더구나 이제 항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그때 제주도민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촛불 그 박근혜 퇴진 촛불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전국적으로 한 23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그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 당시에 인구의 한 6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20분의 1, 200만 명이 모이면 예. 전 국민의 한 80%의 뜻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예. 되는 건데 5, 6분의 1, 7분의 1 모인 거는 한95% 이상의 제주도민들 전체의 의지가 거기에 예. 집결돼 있었다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나라 친일파를 크게 예. 보면 이제 친일파 친일몰입의 청산 그리고 이제 통일 독립 정치 이런 거였는데 예. 결국 친일파를 몰아내고 어, 통일된 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 이게 예. 그 당시에 이제 3월 1일에 모였던 제주 도민들의 예. 압도적인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되죠. 제대로된 자주 독립 국가를 예. 제대로 우리 도민의 손으로 세워 보자.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호가 예. 3.1 혁명 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치하자 예. 이거니까요. 통일과 예. 어떤 자주 예. 국가를 예. 그 어, 지금 이 3.1절 사건이 그 이후에 이제 50총파업으로 이제 30, 30 30총 3, 3, 예. 어, 예. 3, 그렇게 예. 아 3, 그렇죠. 30총파업으로 예. 이제 이어졌죠. 음, 음. 어, 그다음에 이제 50총선과 반대까지 이렇게 죽여지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네. 이 파업이 이제 어, 거의 막 도지사까지 참살 정도로 이렇게 네. 그 상황을 좀더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월 1 10, 0일에 총파업은 사실 제주도청부터 시작해서 네. 어떻게 보면 경찰까지 그리고 그렇죠. 미군정 네. 관리까지 그러니까 95% 이상의 네. 예, 그 민간 총파업이라고 하죠. 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총파업 준비는 찬찬히 이루어집니다. 세세하게 네. 이루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의의 네. 항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총파업을 건의했고 그래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은 철시하고 학교는 네. 동맹파업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정 관리와 경찰까지 포함된 이런 항의의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군정과 경찰이 곤육스러워하죠. 그래서 네. 경찰 수뇌부인 조병욱이 내려오고 나서는 네. 굉장히 탄압으로 나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또 사과하지 않고 체포를 하는 거죠 네. 음. 그게 그~ 삼일절 시위 때 네. 그~ 그~ 여섯 명이 발포 사건으로 인해서 여섯 명이 이제 사망하고 여덟 명이 중상을 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을 밝히고 음. 그다음에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라 이게 그렇죠. 이제 총파업을 네. 했던 이유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진상 밝히고 사과만 했어도 예. 사실은 그 이후에 뭐 큰, 이렇게까지 예. 큰 문제, 그 상황으로 안 갔을 텐데, 오히려 이, 이거를 이 이제 오로지 다시, 예.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준동이다 책동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어 대대적인 탄압을 예. 그러니까 한달 사이에 한 500명 이상을 잡아가고, 그렇죠. 예. 1년 사이에 한 2,500만, 2 5 0 0명이그 당시에 제주도 한 500개 마을로 보면 한 마리에 거의 50명 가까이 예.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대대적인 이제 소탕 작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게 예. 어, 4월 48년 4월 3일 본기로 이어지는 예, 계기가 예. 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의원님그 이렇게 어,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데 탄압으로 이제 정부가 일관했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근데 어디, 저는 그 보실까요? 과정이 예. 미스테리라고 봐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기관장들도 대부분 제주도 출신들이고. 근데 이걸 전부 교체시키고 육지 네, 네. 사람들로 바꿔서 네. 강압적으로 이제 조병옥이 경무국장이 직접 경무부장이죠. 네. 제주도로 내려오고 그런 네. 과정에서 그 소. 서북 청년단들을 경찰복으로 입혀가지고 투입을 시키고 네. 충청도 지방의 경찰과 전라도 지방의 경찰을 수백 명을 동원시키고 이런 과정이 단순히 그 조병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의 역할로 그런 게 가능했겠는가 그때 당시에 권력의 실체라는 게미 군정인데, 그렇죠. 예. 미 군정이 왜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가압책을 썼는지 그 배경이 저는 참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압이면 항쟁이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새벽 이제 무장대가 선전 포 폭을 하고 350여 명의 남로당 그 당원들이 이제 관내 지서 12개를 이제 습격을 했는데요. 어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우리 실장님. 그사삼 봉기는 네.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도 강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삼일 사건 이후에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자의적인 네. 투쟁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5월 1 0일에 단독 선거가 없었다면 네. 과연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독 선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4.3 봉기의 주된 기치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자의적인 투쟁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통일 독립. 5월 10일에 단독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독립을 꿈꾸는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아까 자의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단독선거 반대, 통일운동 이두 예.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탄압 예. 그리고 또 50총선거 예. 어, 이런 것들 을 앞두고 어, 이런 무장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표님은 어떻게 지니나 저는 이제 무장 봉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네. 어떤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이 이제 민주적인 혹은 포용 그저 관용적인 정치 시스템이 네.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무장 세력도 다시 이제 일반 정치 세력으로 전환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산디니스타 니카라구의 산디니스타 같은 경우도 무장 투쟁하다가 정치 제도가 민주화 되니까 그냥 일반 그, 그 정치 세력으로 해서 지금 네. 집권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이제 50선거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분명히 있었지만 네.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굳이 무장투쟁을 했어야 됐겠느냐라는 네.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거는 다른 수단의 어떤 다른 저항수단들이 너무 철저하게 이제 봉쇄되는 그 대대적인 탄압과 또그 와중에서 이제 그 고문치사도 당하고 폭행치사도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무장 투쟁에 직접적으로는 큰 배경이 되지 않았겠나 네. 싶습니다. 사실 이 사월 3일날 이제 그 지사 습격 이제 무장대 봉기 때문에 4 3을 이제 공산 폭동이다 아니면 이제 남도당 중앙당 지령이 있었다 아니면 이제 소련이나 북한이 사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구구세력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러 시점은. 가지 증언과 관리를 보면 예. 아, 대동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득킨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중앙당의 지령이라는 것은 <laughs> 그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예. 여러 가지 증언과 사건 이 주변 정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남로당 중앙 차원에서는 아직 무장투쟁 단계로 전입, 진입한 단계가 아니어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하는 굉장히 한양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곤욕스러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북협상에 주력하고 예. 있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주도당이 일으킨 겁니다. 예. 예. 그 당시 그 신촌에서 이제 남로당 당원들이 음. 회의를 해서 무장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예. 치열한 하고, 예. 예, 토론을 예. 통해서 12대 7로 이렇게 예. 무장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님. 그 사실은 이제 네. 그~ 여러 증언으로 이제 확인되는 음, 네.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중앙당 지령 혹은 네. 뭐~ 그~ 뭐~ 북한의 사주 뭐~ 이런 지령설이 처음 이제 네. 그~ 나온 게 이제 박갑 동 씨의 그~ 회고록인데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박갑동 씨는 그~ 우리 제, 제그 당시에 재민일보 사삼 음. 취재단 취재 과정에서 네.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쓴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이제 그 중앙, 실제로 어, 남도당 중앙당이나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이게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사실상 그 북한 지령설이나 아니면 이제 남당 지령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네. 근거도 이제 제시되지 못하고 있죠. 예. 네. 위원님은 그43 발생의 그 계기가 됐던 무장 봉기 지사습격 사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1967년에 국방부에서 펴낸 그 한국 전쟁사 이런 책을 보면은 그 제주도민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일본군이 파묻었던 무기 탄압을 파내고 또 심지어는 그 중국 공산당이었던 팔로군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지시를 무장봉기 지시를 지령을 내렸다 이런 참 엉뚱한 소리들을 써놓고 있고 그러는데. 자유권이죠. 그렇게 그 자신들은 평화롭게 저항을 하고 단독 정부 반대 예. 그 고문 반대 3일 혁명 정신이 이어받자 이런 그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장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니까 자유권 수단으로 무장을 하게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차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희생자 사상자가 많아지면서 예. 거의 이제 많은. 도민들이 무장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것은 무장 봉기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제주 도민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이건 적반하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그 데스비드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봉기냐 폭동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사실 그 평화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군인과 우리 그 무장대 김달삼 간의3일간의그 평화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지 않았나요? 시장님 아~ 저는 그~ 4 1 8 평화회담에 대해서 예. 아~ 저는 그렇게 큰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미 군정이 일종의 약간은 선무공작 정도로 아, 현실적인 했지 회담이다. 뒤에는 강경진압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 일종의 선무공작 형식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방 경비대와 예. 경찰은 다르니까요. 예. 그니까 경찰은 굉장히 일반 어떤 대중한테 욕을 많이 먹는 존재지만 예. 친일 경찰이기 때문에 예. 근데 국방 경비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무공작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낸 거고 예. 물론 이제 그게 김민열 장군의 어떤 순수한 의도와 예. 다르게 그분은 정말 이 진압 작전을 예.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주도면을 많이 생각하는 예. 분이지만 그거와 다르게 미군정은. 굉장히 강경제락점을 앞두고 있었고 네. 일종의 선무공작 형태로 저는 이 해담을 네. 진행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익렬 대장은 나중에 교체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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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대표님은 4.18그 평화회담하고 오라리 방화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익렬 연대장이 그 무장대 사령관 김달상을 만나서 협상을 했던 것은 분명히 이제 미군정의 그 인정을 받고 미군정에서 이제 하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예. 아까 우리 양정신 박사도 얘기했지만 미군정이 정말로 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냐라고 하는 예. 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오라리 방화 사건이 예. 벌어지고 또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우익 청년단들이 이제 방화를 한 거를 무장대의 소행으로 몰아가지고 평화회담의 조건을 무장대가 깼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어, 5월 5일날 그 미군정 수뇌부 회의에서 분명 그때 그 오히려 그때 이제 어, 김민규 연대장은 어,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무장대가 한게 아니고 우익 청년단하고 경찰 쪽에서 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5월 5일날 수뇌부 회의에서 김그 그 조병옥과 그또 우리 김민규 예. 연대장이 충돌을 하고 하면서 그 다음 날 바로 김민규 연대장을 해임해버리거든요. 그런 예.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강경 진압을 통해서 50 단, 단독 선거를 관찰하겠다라는 네. 기본적인 방향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선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함정일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었냐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 0일의 선거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회에서 미소 합의 속에서 한반도에 어떤 민주적인 정보를 수립해야 네. 된다 이 원칙을 깨고 네. 어떻게 보면 미소 합의를 깨고 이제 47년 3월 이후에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47년 9월에 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으로 이제 유관시켜버린 거잖아요, 미국이. 그런 네. 미국이기 때문에 5월 10일에 남만만의 단독선거,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네. 총선거, 이거는 반드시 성공리에 막을 내려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제주가 그거에 반대하는 선거를 일으게 투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주 지역을 향해서 그 강경진압은 굉장히 미국한테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제주도 예. 사건 제주도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주가 50그 선거가 3개 선거구였나요? 네, 3개 예. 선거구가 예.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아, 두개가 네. 두두두 아, 예. 무산이 됐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에 그 그러니까 1947년 상황은 예. 그 단독 정부 수립 세력한테는 대단히 위기였죠. 그렇죠. 예. 그 거의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났고 예. 또 나중에는 제주 두개 선거구만 거부가 돼서 선거를 못 치렀습니다만은 예. 실제적으로 그 선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남한에서는 대단히 많았어요. 예. 그 무렵에 백범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남북협상을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칫 하면은 남한의 전진기지가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예. 통일정부 수립 쪽이 많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그 평화적인 남북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론 쪽으로 예. 여론이 기울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앞서 제가 그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유조구 사건이라든가 통킹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국제적인 그 전쟁 발발 사건들을 연유를 볼때 모종의 그런 그 국제적인 음모 예. 이래서 그 올로리 사건 같은 것을 예. 그, 그 사건만 그 회담만 성사가 됐더라 그러면은 비극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결렬시켰고 결국은 불상사가 예. 일어나게 됐던 그런 대경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투타 사건 투타 아, 작전. 작전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음. 개엄령이또 이루어지고, 어, 이런 상황. 네. 우리 박 대표님.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5 0선거가 무산된 이후, 그두개선거구에서 무산된 이후에 그 브라운 대령이라고 해서 미국이, 미군이 직접 이제 진압사령관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차서기된 이후에는 굉장히 드문 그, 예를 들어 뭐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고 네. 그런 굉장히 드문 경우였는데, 결국 브라운 대령이 와서 이제 어, 나는 사건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네. 빠른 시간 내에 진압을 해서 어,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재선거를 해서 200명 국회의원을 국회를 완전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또 실패하면서 결국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 채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좀 제주도 이게 본태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더 네. 이제 강화된 것 같고, 그는 어, 막 등장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미군정 입장에서도 더 이제 강공으로 이제 가, 가게 아, 그 당시는 네. 이제 미군 미군정이 아니고 이제 미국 군사공단이 있었던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10월달에 어, 소개령이 내려지고 11월달에 네. 이승만 정, 대통령이 네.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인 학살이 진행되기 네. 시작했던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그 양민 학살이 초타 작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에, 사실 개령도개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효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군법 회의를 통해서 네. 어, 많은 양민들이 학살 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학살에 진짜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예,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당연히 이승만 정권과 미군 미국에 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 이렇게 큰 축에서 무슨 우리가 군경이 이거는 다 이승만 정권 하에 있는 네.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두 예를 들면 사실 저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승만 정권한테 더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잘못이지만 네. 그리고 가해자지만 우리 같은 동족이잖아요. 네. 같은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한반도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순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라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더 합리적인 속에서 학살이 아니라 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어떤 법적인 절차 속에서 군법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 속에서 그걸 진압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학살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그 당시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큰 책임 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더큰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동감인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명을 쓰고 독재를 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정부 수립이 돼서 얼마 안 되고 했렇 그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평가할수 있지만 개헌법이라는 게 제정도 되기 전에 네. 개업력을 내리고 국무회의에서 세 차례나 반란군 제주도의 반란, 반도들을 엄하게 처리하라 처벌하라 이런 명령을 세 차례나 내렸어요 국무회의에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적이, 독재자로의 반로였는지 아니면은 그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그처벌 엄한 처벌을 내렸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규명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이후에 어, 또 안타까운 일은 이제 6.25가 발발을 하고 또 이제 그 예비검속으로 또 다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 백조일수 묘도 그때 해서 이제 생겼는데 그 상황을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예비 검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뿐만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단위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보도연명 사건 학살도 네. 일어나고, 우리 또한 예비 검색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저한테 이로운 행동을 할수 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체포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어느 어느 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백조 일손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고 또 행방불명된 데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데 네. 네.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신 분들이 행방불명 되셨고 행방불명 되셨다는 거는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신도 못 찾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특히 행방불명 되신 분들 우리 유족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주도에서 예비검속으로 제주도 안에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형무소에한 2,500명 가까운 그군사재두 차례 군사재판 네. 그그 수영인들이 전국 교도소에 이제 수용돼 있다가 그 중에 대다수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됐죠. 그 중에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해서 결국 그 네. 공소기각,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이제 공소기각으로 무죄가 됐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그 당시에 이제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개, 아까 얘기했지만 계엄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또두 번째 있었던 군사재판은 계엄도 해제된 이후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재판이었는데 사실 아무리 군사재판이라도 최소한의 요건은 재판으로서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분들이 이제 희생당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법에 군사재판 무효화를 예.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통과돼서그 열여덟 분의 그, 그 재판 소외를 제기했던 분들만이 아니라 2500명 전체가 명예를 회복하고 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예, 네. 그사상은 지금 알면 알수없 그, 어, 더욱 깊어지고 의미가 확장되는 것 같은데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 학살 그리고 어, 도민들이었던 그, 그 당시에 그렇게 행동했던 그 주체로 보면은 항쟁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이제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도 많지 않은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제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어, 이름이 지어지고 또 이름이 제대로 어, 정립되기위 해서는 어떤 그 과제와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리, 그 말씀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예.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군사재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감옥에 가득도 갖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군사재판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누구를 재판장으로 하고 어떤 법령에 네. 의해서 재판이 구성이 됐고 변호사가 누가였고 검사는 누구였고 네. 그런 군사재판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재판 결과는 있는데.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군사재판에 대한 실체가 과연 있었는지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한 예.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제2의 진상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될 예.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 여기에 노란한 극우 반공 세력들, 분단 세력 또배후 조종 외세 예. 이런 것들의 복합작용에 의해서 한반도의 외딴 섬이었던 제주도가 스케이프 코트시생양시생으로된재물이된 거다. 예. 이런 데 대한 억울한 분통 치유 이런 게 이제 예. 생존자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어, 해방전 국화 벌어진 사삼. 이제 이름을 어떻게? 어, 정말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 납득. 가능하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정립해야 될 것인가. 예. 저는 그 제주 사삼의 이름 찾기는 예. 사실 그 사삼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삼이 어떻게 보면 고정화되지 않고 박제화되지 않고 미래 세대와 예. 만나기 위해서는 사삼의 이름 찾기 혹은 미군, 미국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용으로 지속이 되어야 저희가 미래 세대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이름을 딱 정할 수 있는 잊지 못한 예.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미래 세대와 만나는 사삼을 기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 대표님.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삼 이름 찾기를 정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삼 그 지난 20년 동안 그 진상 그 국가에서 진상 조사가 되면서 이제 어, 했던 것은 당신들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었고, 국가가, 근대 국가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위배해서 예. 공권력을 잘못 행사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물론 억울한 죽음이지만,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당당하게 주권자로서 행동했던 역사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는 촛불이 그렇고, 4, 4.19가 그렇고, 5.18이 그랬고,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를 계속 한쪽 한쪽 역사를 덮어버리고 과연 이제 사삼 (100주년) 어~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고 네. 그래서 그 역사를 당당하게 이제 좀 재조명을 해야 된다 아~ 그런 게 이제 더구나 이제 더 아직도 어~ 예를 들어 그 당대 무장대나 아, 남로당에 조금 감옥급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희생됐지만 희생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뭔가 큰 행사들을 하고 할수록 더 억울하고 더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새로운 네. 기억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어, 애초에 항쟁이라고 어, 증명을 하셨는데 어 통일운동이다 어떤 자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제주도민의 항쟁이다. 어,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역사적인 사건을 그~ 정확하게 그 뜻에 부합되게 맞춰 예. 나가는 것이 정명 찾기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스니아라든가 르완다라든가 코소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세계적인 집단 약 양,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그~ 예. 사건과 거의 동렬에 놓아도 음. 괜찮을 피해자가 많았던 그런 네. 사건이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1948년 유엔에서 그 제네사이드 법이 제정이 법이 제정이 될때 제주에서 44, 43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외국의 사례들은 집단 학살 사건으로 국제화가 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못지않은 사건인데도 거의 국내 문제로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또 유엔하고 연대를 해서 이것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도록 그것도 외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출구 시작이 되어야 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는 결국 기억하는 사람들의 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삼에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어, 제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되고 그래서 사삼 정명은 사실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 제주 사사에는 항쟁과 학살의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사사 이후의 노력들이 있고요. 저는 이 제주 사사그 자체와 사사 이후의 진상 규명의 노력들을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가지고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4.3을 무엇이라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화해와 성생도 좋지만 4.3 역사 바로 서기와 진실규명을 통한 제대로 된4.3 정명, 이제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